이제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3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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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66장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2016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첫 새벽 독수리 날개 같은 은혜라는 말씀으로 희망을 품고 한 해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허탄한 것과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늘 반복함에도 주님은 넓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 신촌 언덕에 몸된 신촌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촌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이 오고 가는 신촌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촌교회에 세워주신 당회와 죄직회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신촌교회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떠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북 익산 법성교회로 농어촌 단기 선교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신촌교회 교우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19쪽 경에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저희 각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 시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올 한 해 표어가 한 마음을 품으라, 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의 신학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리차드 니버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이상형, 가장 인간이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본 두 가지는, 그 하나는 이 신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었고요. 또 다른 것은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일까? 사실은 그것이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표현이 된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나 그분의 기적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자기 비움입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비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상을 가지고 위엄 있게 이 땅에서도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제압하시고 복종케 하실 수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건 뭐냐면 그분의 본체, 그분의 본질을 비워나가는, 거룩한 신성을 계속 비워나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 죄인의 하나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마지막에는 영생의 존재가 죽임까지 당하도록 제로 상태가 되는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는 그런 엄청난 비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거죠. 다 비워놓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신성을 지닌 분인데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일,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했을 때 이 비우다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케노시스라는 헬라어 쓰이는데 이 비움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그 신성을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되어서 3세기, 4세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기 기독론이란 논쟁이 아주 심할 때 그 하나님과 이 동본질인지 유사본질인지 이거에 대한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동본질, 유사본질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본질 자체다 또는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신성을 지닌 분이다 이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우심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능하심 그리고 거룩하심 현재하심 이 모든 신적인 속성을 다 비워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 이것이 이 비움의 아주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원래 뜻이 얼굴을 깎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조각가가 끌이나 또 칼로 이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깎아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깎아 나가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텅 비어버리는 상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만약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은 마치 체면을 스스로 깎는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다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실 거룩한 신성이 충만한 분이신데 자기를 깎아내리는데 어디까지 깎아내리냐면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감행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비우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 비움이라는 케노시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의 체면을 다 깎아내리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3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신 메시아가 얼마나 자기를 비우는지 그 비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자기 영혼을 버려 이 정도까지 비운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고 사망에 이르러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좌우의 강도들이 같이 못 박혀 그 가운데 죄인 중에서 하나 섞여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자기 속에 충만해야 자기를 비울 수가 있죠. 속이 텅 빈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체면을 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비워나가는데 몰두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속이 공허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을 만나고 나서 자기를 비우는데 아주 굉장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왕자의 의복을 벗어주고 칼을 주고 활을 주고 계속해서 자기를 비워나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요나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거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이 될 것이다. 너가 왕이 되면 나중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 생명을 보존해다오. 내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기는 왕자이고 다윗은 쫓겨다니는 반역자로 몰려서 죽음 직전에 있는 초라한 소년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요나단은 왕자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고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더 자기를 비워서 자기가 죽을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자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은 놀랍게도 자기 왕위의 자리를 비우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게 됩니다. 처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모습이고 보통 사람들은 참 하기 힘든 높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비우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고 겸손하면 자기 비움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하고 솔트레이크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분 중에 굉장히 재치 있고 유머가 있는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장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모자람의 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걸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어느 날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그 직원이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봐도 대답을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니 계산기 딱 금액 보여주고서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계산이 잘못돼서 거스름돈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냥 거스름돈만 주고 계속 통화만 하고 이게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정의감이 불타올라가지고 직원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아주 호되게 혼을 냅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들을 정도로 혼을 냅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갑자기 핸드폰을 내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너무나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언제 운명할지를 모르는 아주 중한 상태에 있는데 제가 일주일 내내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요 시간밖에 안 됩니다. 어머님이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가기 전에 통화가 허락된 시간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통화하고 있는 이 순간이 제 생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아시긴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옳고 의롭고 바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는 정말 한계가 너무나 분명한 초라한 죄인이고 악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중요한 일을 하고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지 않은 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비워나가는 거, 자기의 체면을 스스로 깎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비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깎아내릴 만큼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기를 비운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면 그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하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사는 그 장사꾼의 심정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담기 위해서 아낌없이 비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목적이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고행을 행하고 이 모든 세상 종교와 또 철학과 지식인들의 노력은 다른 사람과 달라지기 위해서 보통 범인들과는 다른 아주 특별히 경건하고 훌륭한 인격, 그 능력 이런 걸 위해서 자기를 비우거든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 자기를 비우는 목적이 같아지기 위해서예요.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근데 그 내용이 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동질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동질의식. 네,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실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진 이 이유도 사람들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같아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내 기준도 있고 내 삶의 스타일이 있고 경험이 있고 고집이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자기 비움이 없으면, 자기를 텅텅 비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아지는 것은 우리가 남과 같아지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개미와 같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얼마나 압축이 되고 압축이 되고 압축이 돼야 개미와 같아지겠어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죠. 또는 인간이 아메바와 같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생각과 지성을 다 그냥 원점으로 하고 하나의 단세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피조물에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아메바가 되든 코끼리가 개미가 되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인간과 같아진다는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영생의 존재가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 창조주가 무가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 고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아지셨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 그들의 동류인 것을 만찬하에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되죠. 죄인들과 같아졌기 때문에, 죄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도 같아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위대함의 크기는 동질의식의 크기입니다. 누구를 보든지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위대함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종에게는 종처럼,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처럼 자기가 같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나와 다른 이타적인 존재와 동질의식을 느낄 수 있느냐, 그를 이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같아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가. 만약 같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악인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면 나와 전혀 다른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면 의인이고, 만약에 그걸 알아주지 못하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도널드 맥컬로우 총장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정의를 행하지만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할 지식이 없으니까 악인이 돼버리잖아요. 너무너무나 잔인한 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게 되잖아요. 의인은 늘 상대편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 자기 무지함을 오히려 한탄하고 이해하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데베레 바닷가에 물고기나 잡고 있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양들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동질화의 폭이 크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부류이고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그것을 인식할 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것이 훌륭한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유명한 프랑스 외과 의사가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추기경의 수술을 집도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 외과 의사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추기경이, 의사, 나는 이 병원에 있는 다른 이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요. 나를 그들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될 거요. 성심껏 정말 조심해서 수술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외과 의사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추기경님께서 즐겨 지칭하는 그 불쌍하고 가엾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는 추기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추기경은 자기가 도와주라고 맨날 외쳤던 그 사람과 자기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외과 의사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추기경 대하듯이 귀하게 대한 거예요. 누가 위대합니까? 훌륭합니까? 누가 종교인 같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과 지식과 특별히 종교적인 권위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기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가 성경의 본질로 들어간다면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예수님이 외쳤던 말이요, 높은 것은 부스러뜨려서 낮아지게 하고 낮은 것은 메꾸어서 평탄하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의 수준이 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다 같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평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의식의 문제예요. 많이 가지고 높고 유명하면서도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과 내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면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그 사람의 고매한 인격의 완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사실은 전혀 나와 이질적인 존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와 같아질 수 있는 것 자체가 능력입니다. 능력, 인품의 고매함을 드러내는 거죠. 오히려
예를 들어서 폴란드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이면서 정치가인 사람이 있죠. 이그나치 페데레프스키라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 모릅니다. 뭐 피아노도 그렇지만 연주하는 것도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이분이 언젠가 오스트리아의 빈 인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 한 가난한 성냥팔이가 들어오더니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성냥 하나만 사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 고급 인류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냥 파는 사람 신경이나 쓰겠어요? 아무도 뭐 대꾸도 안 하고 번쩍만쩍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려다 못 팔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한 테이블 위에 가난한 음악가들을 위한 모금 이렇게 써져 있고 접시가 하나 큰 게 놓여 있었어요. 그럼 한참을 보더니 하나도 못 판 그 성냥 중에서 하나를 꺼내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페데레스키가 본 다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여기 앉아서 식사를 하는 우리와 저 성냥 하나를 팔려다가 못 팔고 그냥 나가기 전에 누군가 가난한 한 음악가를 위한 모금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팔아야 되는 성냥을 놓고 가는 그 사람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힘들면서 또 다른 힘든 예술가를 위해서 배려하는 그 마음, 그 고결함 앞에 고개가 숙여지고 그래도 훌륭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외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은 남들이 즐거워할 때는 나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온 세상의 고민을 짊어진 것처럼 심각한 표정에서 즐거움 깨뜨리지 말고요. 우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함께 통회하고 그들의 심정을 내 심정으로 여기고 함께 눈물을 흘릴 줄 알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려고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아시고 질고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위대해지는 것, 그것은 같아질 수 있느냐, 누구를 만나는지 어울릴 수 있느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막 뜨겁게 소리 지르고 뛰고 춤추고 방언하는 그런 아프리카나 아니면 순복음교회나 이런 예배만에 들어가서 머스키하고 함께 뛰고 함께 방언할 수 없다면 뭔가 여러분은 편협한 사람이에요. 전혀 나와 다른 스타일의 예배에도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같이 춤도 출 수 있고 뛸 수도 있어야 돼요. 무슨 고고하다고 혼자만 특이하다고 혼자 그냥 입 딱 다물고 인상 찡그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전천후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조용한 곳에서 말씀만 깊이 그냥 찬양 하나도 없고 말씀만 조용히 있는 곳에도 은혜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얻고 맨날 노래만 부르는데 가서도 거기서도 은혜를 받으셔야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아질 수 있는 능력, 그게 성공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남과 달라야 돼, 너는 특별해야 돼, 너는 더 높아야 돼, 수준이 달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인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같이 되려는 노력, 그 결단, 그 인격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인생의 꿈이 뭐냐?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사람,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와도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 왜 같아졌느냐?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그와 같아져서 사람 대신 죽으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낮아질 수 있냐, 어떻게 같아지고 또 낮아질 수 있냐,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사랑 하나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사랑할 때만 그와 같아지려고 애쓰고 오히려 그보다 낮아지려고 애쓰고 그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할 때 특성이 뭐예요? 닮아가고 싶잖아요? 같은 옷, 같은 색깔, 그가 좋아하는 색깔이 뭔가를 알게 되면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바뀌잖아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싶잖아요? 그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간이라도, 내 심장이라도 떼주고 싶잖아요? 사랑할 때만 사람은 낮아질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유일한 세계명이었고요. 인간이 사랑할 때 가장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낮아지셨던 거죠. 여러분, 정말 위대하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자기를 비워서 같아지고 낮아지는 그 희생입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셨던 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체포되기 직전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왜요?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고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의 랑반의 병원의 그 운영 자금이나 이걸 모금을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이제 연주하러 돌아오게 됩니다. 그 슈바이처가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기자들이 몰려들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그를 만나려고 이제 기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등석에서 내려올 줄 알고 1등석에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2등석 있는 쪽으로 막 뛰어갔더니 거기도 없는 거예요. 3등석으로 막 뛰어갔더니 벌써 내려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죠. 아니, 선생님같이 고매한 분이 그 장거리 여행에 왜 3등석을 이용하십니까? 얼마나 힘드실 텐데 쉬지도 못하시고. 그랬더니 왜 3등석에 제가 왔냐고요? 4등석이 없었어요. 더 낮은 자리가 있으면, 더 낮고 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같이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왜 3등석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여행 중에도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3등석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료를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4등석에 있었으면 그곳에서 진료를 봐줬을 거예요. 사랑하면 자기를 낮출 수 있죠. 낮은 사람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고 피곤한 무릎쓰고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선교가 그런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위대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더 낮아질 수 있다면, 낮은 그들을 귀하게 만들 수 있다면 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낮아지는 것이 위대함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기압이 저기압 쪽으로 움직이죠. 그럴 때 바람이 붑니다. 이 시대의 부흥의 바람이 불면 높은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마음이 쏠려야 돼요.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들 향한 배려의 마음이 흘러가면 이 시대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내고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몸에 좋은 좋은 물질들이 튀어나온대잖아요. 폭포 옆에 가면 몸이 건강해지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낙차의 폭이 클수록 위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과 같아지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애써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라고 하셨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고 이걸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으면 그냥 당연한 일이지만 의인이 죽으면 역사가 바뀝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정말 힘있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 낮아지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 회개의 역사, 은혜와 감동의 역사가 그 사회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사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뜻과 아버지의 뜻이 너무 다른 것을 체득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가족과 온 세상 사람들의 뜻은 달라지고 높아지고 자기를 채우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그거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본받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정확한 교리적인 지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교리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기도 잘 해가지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떵떵거리고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리더가 되겠다, 늘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늘 반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종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냥 지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종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의 심부름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셔서 주인의 명령대로 그분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종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인간과 같아져서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 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나 지식이나 명예가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위대하고 성공적인 인생이죠.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분이 부자입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속옷까지 다 벗겨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위가 높았습니까? 사회적인 어떤 명예가 있었습니까? 죄인의 하나로 처참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어때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백성들에게 팔려서 넘겨져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위대해진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는다는 거,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과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세상은 자꾸만 너를 채우라 하고 다르게 살라 그러고 높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오냐고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평생을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평생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게 하기도 어떤 사람은 권력 아래 핍박을 받고 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이 가졌건 없건 높건 낮건 간에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예요.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수 없어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건 쉬워요. 어차피 밑바닥 인생인데 넘어지는 게 뭐 어려워요? 뭐 대단하다고 겸손해지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죄만 고백해도 자기를 비울 수 있고 같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올해 이 표를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요.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천교회가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고 이 사회가 변화될 거예요. 욕을 먹었던 기독교가 다시 존귀함을 되찾게 되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내 마음에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평생 그걸 기도 제목 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고 오늘 세 가지를 아주 책상에 써붙여놓고 그렇게 일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바라고 그렇게 피곤해하시고 잠을 못 자고 수고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따라가느라고 피곤했죠. 예수님 따라가면 쉽습니다.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해해주고 자신을 낮추면 얼마나 존귀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유혹, 마귀의 가치관, 세상의 뜻을 따라서 구하지 마십시오. 남은 생에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외치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살아갈 능력이 없고 감당할 힘도 없습니다. 주여, 너무나 굳어져 있고 습관적으로 높아지려고 하고 남과 다른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습성에 이 마귀의 악한 꾀에 속고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는 저희들 무사하게 주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마음 품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비우기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결심으로 안 되고 노력으로 아니니 주님 기적을 베푸셔서 깨끗하게 비우고 주님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452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귀하고 거룩한 독생자를 낳고 천한 이 땅에 죄인의 한 사람처럼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큰 은혜 갚을 길이 없기에 저희도 주님 본받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그 결심으로 저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주님 앞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10의 1조와 정성이 담긴 감사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주일헌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 마음 품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들로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위대한 삶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아쉬운 소리가 있습니다. 이 박봉래 성도님 향년 89세입니다. 1교구 15구역이고 정재풍 집사 빙모 되시고 이은자 목사님 모친 되시는데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서북병원 은평구에 있고 특1호실입니다. 위로 예배는 금일 오후 2시 30분이고 교회에서는 2시에 출발합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면 자세하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시죠. 한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을 닮으셨네요. 네, 우리 교회 예수님 마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송으로 주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며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의 세속적인 모든 욕망을 지우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에 주님 마음 꼭 빼닮은 주와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